안녕하세요. 샵 유리나무의 유리나무입니다. 그동안은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얼마 전에 진짜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한번 공유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 찍게 됐습니다. 킥란이나 자란이라는 말씀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겁니다.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 자전거와 고라니의 합성어인데 자전거를 왜 킥보드나 자전거를 왜 고라니와 연관돼서 이야기하냐면 시골을 도로를 다니다 보면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라니들 있잖아요. 이런 고라니들처럼 자전거나 킥보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툭툭 튀어나온다 해서 고라니 같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동호회나 킥보드 동호회에서는 완전 이 말 극혐하죠. 왜냐면 그런 단어 자체가 혐오 표현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단어 싫어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일단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바이크를 타고 제가 이동 중에 촬영된 영상인데 보시다시피 대로변이거든요. 한 5차선 정도 되는 대로변에 좌회전 차선을 포함해서 3차선 정도의 얘네들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딱 보는 순간 엄청 황당해요. 그냥 당당하게 서 있으니까. 그래서 신호를 받고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킥라니들을 발견한 택시들이나 주변의 차들이 빵빵 대기 시작합니다. 네가 왜 여기 나타나냐, 네가 왜 여기 있냐 이런 의미로 이렇게 빵빵 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빵빵 댔다고 또 한번 쳐다보죠. 소위 말해서 야리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야리죠. 내가 뭘 잘못했냐는 그런 표현으로. 아마도 방향이 인천에서 이제 월미도 방향으로 가는 중인 것 같은데 저 역시도 뒤에서 이렇게 쫓아가다가 피해서 가긴 했는데 제가 추월을 해야 되는데 또 놀랄까봐 한번 약하게 그냥 삑 하면서 지나간다는 표현을 해줬습니다. 나름대로는 배려 했죠. 어쨌거나 이 영상을 보셨듯이 킥보드나 자전거들이 과연 왜 도대체 도로를 기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나눠보려고 이렇게 영상 촬영하게 된 겁니다. 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전거 뭐 친환경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자전거를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자전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던 찰나에 그렇게 자전거 관련 정책을 이렇게 펼치다 보니까 급하게나마 자전거 도로를 막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절반 정도 나눠져 있어서 그림을 보도블록을 다시 깐다든지 아니면 줄을 긋는다든지 빨간색 아스팔트 뭐 이런 걸 이렇게 칠한다든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일부분은 또 도로폭을 좀 줄여서 자전거 전용도로까지도 만들어줍니다. 제가 인천에 살고 있으니까 특정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인천에서 연수구 쪽 같은 경우는 차선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자전거 도로 하나를 만들어줬어요. 그 정도로 정부에서 독려하던 자전거 뭐 활성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자전거 산업도 많이 발전했죠. 자전거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 자전거들은 기존에 인도에서 절반의 뭐 절반을 이제 나눠준 그런 자전거 도로를 달리다 보면 사람들하고 항상 부딪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한강변의 도로만 봐도 자전거 도로 있고 뭐 사람 다니는 그 산책로가 있다고 치면 자전거 역시도 그들을 피해서 인도로 넘어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와 사람의 충돌,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결국은 약자 보호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자전거가 사람을 물어줘야 돼요. 자전거가 지금 못 찍었다. 지금도 자전거가 횡단보도로 그냥 확 지나가 버렸는데 저런 식으로 자전거 입장에서는 사람들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차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전거에 대한 손상도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다쳤을 때 사람에 대한 뭐 보상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처럼 상대방을 피해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철저하게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물어줘야 되는 그런 보험으로 보험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자전거는 자기가 손상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뭐 요즘 뭐 한 100만원, 200만원도 엄청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1000만원이 넘는 자전거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손상까지 자기가 감내하면서 사람들과 섞여져 있는 곳에선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도로 내려오게 되죠. 차도로 내려오게 되면 전세는 역전됩니다. 도로에서 자전거나 킥보드가 이렇게 달릴 때 자동차들이 피해서 가고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크고 작은 충돌이나 사고들이 발생하게 되면 거의 100% 자동차가 자전거나 킥보드를 물어주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약자 보호의 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그러면 자전거 입장에서는 도로로 안 나올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아스팔트 잘 깔려 있어서 달리는데 편안하지, 뭐 사람하고 부딪혀 가지고 자기가 피해받을 일 없지, 이것만 봐도 도로로 나올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참아라는 것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 자전거, 그리고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에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들. 자전거나 킥보드 입장에서 나도 차다, 나도 바퀴 달렸고 사람보다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자동차 여기 보험료 내고 남바 받은 사람 다 바보야? 번호판 조끼를 그 좋은 아이디어 좋다. 번호판 알고 다녀야 돼. 보험료 다 내고. 여보, 저 뭐야 저기?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야. 걸리지만 않으면 돼. 뭐야, 당당해. 물어볼까? 물어봐야겠다. 이거 지금 아저씨, 이거 차도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네.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피임만 차도로 못 다니는 거고, 이거는 125cc로 들어가요. 정말요? 그럼 남바도 안 달고요? 네. 근데 대신 면허가 있어야 돼요. 잘 알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이거는 125cc로 들어가요. 면허도 있어요. 근데 보험은 안 들었어요. 이거잖아. 자기가 차면 도로교통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건 또 안 지킨다는 거예요. 도로로 내려와서 신나게 달리다가 신호 받으면 멈추는 게 아니고 옆에 뭐 횡단보도 신호 받았으면 횡단보도 신호 밟고 그냥 가. 자기가 원하면 자동차도 됐다가 사람도 됐다가 막 이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라니들 킥라니들 이거 보면은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자전거나 킥보드가 무적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전거가 지나가다가 뭐 어떤 도로교통법에 뭐 신호 위반을 한다든지, 차도로 내려와서 달리다가 신호 위반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불법으로 뭐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는 내려서 끌고 가게 돼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타고 지나간다든지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다 찍을 수는 없었지만 제가 찍은 이 영상들만 봐도 도로를 점거하고 달리는 자전거들, 그리고 신호 위반하는 자전거들, 그리고 차선의 가운데를 딱 지키면서 달리거나 이런 것들을 아주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전거도 그렇고 킥보드도 그렇고 어디 일본처럼 등록제 뭐 이런 걸 안 하고 있으니까 뭐 단속할 여지가 없습니다.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통제할 방법도 없고 신고할 수도 없어요.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해서 정당하게 자동차라는 것을 등록하고 남발을 받고 그리고 보험을, 종합보험을 들고 도로 위로 나온 이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전거나 킥보드와의 사고에서는 사람과 충돌한 것과 거의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작은 접촉사고를 제외하고는 경미한 골절이라도 나면 6주 이상의 진단을 받게 되고 12대 중과실이라든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형사합의나 구속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도로 위에 자전거 보면 욕하고, 그리고 창문 열고 야이씨 사람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이렇게 욕하는 거 다 이해가 되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오, 지금도 여기 자전거 도로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들의 입장도 그거죠. 도로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법에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집어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조금 자제해야 자전거가 되든 킥보드가 되든 뭐 또는 뭐 자동차 운전자가 되든 피해자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뭐 나 도로에서 달릴 거니까 뭐 더럽고 치사하면 때려 박아봐 뭐 이런 마인드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자전거들이 통행방법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도록,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달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속도가 너무 이제 다른 차들의 속도에 방해되거나 자전거 스스로 조금 서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양보의 의무 또한 있다는 거를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안 한 거죠. 요번에 자료 찾으면서 알게 된 거지만 2020년 6월에 시행됐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뭐해? 벌금이 없는데 그냥 달리는 겁니다. 뭐 자전거에다가 남바링 해야 된다, 뭐 종합보험 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미래에 뭐 하도 말 안 들으면 그런 거 생기겠지만 지금 얼마나 상황 좋습니까? 서로 양보하면서 서로 배려해가면서 레저 활동을 즐기는 게
앞으로 더 강력한 법으로 인해서 레저 활동에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 대선 공약으로까지 나온 이륜차의 전면 번호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경차도 안 타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륜차의 전면 번호판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건지, 어떤 생각을 가진 건지 한번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려고요. 지금까지 저는 유리나무였고요. 우리 스스로가 레저 활동을 즐기면서 킥란이나 자라니 소리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